주지훈, 엄태웅, 신민아 이 세 명의 스타가 오랜만에 마왕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보라공간에 복귀를 합니다. 변호사 주지훈 씨와 형사 엄태웅 씨가 숙명적인 라이벌이 되고요. 거기다가 신비한 초능력을 지닌 도서관 사서 신민아 씨가 등장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은 드라마 마왕 포스터 촬영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거친 남자 엄태웅, 돌아온 황태자 주지훈, 신비로운 여자 신민아. 이 세 사람이 만나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마력 속으로 지금부터 빠져보시죠. 너무나도 멋진 배우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왕을 통해서 3월 21일 날 다시 인사드리는 엄태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민아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재현입니다. 이번 드라마 마왕의 제목이라고요? 예. 예, 왜 마왕인가요? 이번 드라마를 끝까지 봐야지 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악인이었는데 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선인이었는데 악인이 된 뭐 그런 뭐 그런 내용인데 저희도 잘 그럼 신민아 씨는 좀 잘 아시나요? 근데 그 마왕이라는 원래 그 뜻도 있겠지만 네. 약간의 복합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캐릭터들을 이렇게 합쳐서 아마 제목을 이렇게 마왕으로 하지 않았나. 그럼 세 분이 합쳐 있으면 마왕. 마왕. 마아왕. 아군이시네요. 신민아 씨. 포스터 촬영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세 사람에게 각자의 컨셉에 맞는 모델의 사진이 주어지는데요. 가장 먼저 카메라 앞에 선 신민아 씨. 신민아 씨 안녕하세요. 어떤 컨셉이죠? 사진이. 드라마 소재 자체가 약간의 신비로운 소재이기 때문에 포스터가 약간 신비로운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신민아 씨 이미지 자체가 신비롭거든요. 본인 생각에서. 안 그런데 많이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배우로서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신비롭고 아름답고 상큼한 매력을 가진 신민아 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특유의 신비로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엄태웅 씨의 순서입니다. 엄태웅 씨, 어떤 표정 연기 보여주셔야 돼요? 죄책감에 관한 표정 연기. 죄책감에 관한 표정 연기 힘드시겠는데요? 힘들 것 같아요. 한 번만 보여주시겠나요? 바로 이렇다네요. 귀여운데요? 자, 그러나 촬영에 들어가자 바로 표정 돌변. 여유롭고 분위기 있고 때론 터프하게 매 순간 카멜레온처럼 멋지게 변신합니다. 자, 마지막 주자인 주지훈 씨는 어디 있나 했더니 이렇게 자리를 잡고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지 뭡니까? 주지훈 씨, 네. 말씀 좀. 네, 안녕하세요. 계속 만화책만 보고 계신데. 네. 평소에도 계속 이렇게 만화책만 보고 계신데. 뭐 책은 원래 안 가리고 보니까요. 네. 바로 포스터 촬영도 시작됐는데요. 폼나는 검은 슈트를 빼입고 주지훈 씨 여기저기 사방으로 차가운 카리스마를 발산합니다. 형이 됐다가 악이 된 캐릭터는 또 어떤 분이시고? 선인이었는데 악인이 된 인물이고요. 주지훈 씨가요? 예, 제가 악인이었는데 선인으로 살아가는 뭐 그런 신업상에는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오, 아 주지훈 씨는 이 귀공자 이렇게 잘생긴 이미지에 악인 역할을 할 거라고는 전 생각을 못했는데요. 맡은 캐릭터 열심히 해서 만족해 가야겠고 그리고 만족할 수 있게 볼 수 이렇게 보시게 열심히 해야죠. 엄태웅 씨 같은 경우는 형사 역할이라고 또 들었어요. 네. 네. 액션 연기를 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액션보다는 이렇게. 두뇌 게임인 것 같아요. 풀어가고 또 단서를 찾아가고. 이야, 네. 그러면 또 두뇌를 또 써야겠네요. 네. 어떻게 많이 쓰셨어요? 일단 뭐 머리가 좀 크기 때문에. 신민아 씨가 맡은 역할이 좀 특이해요. 사이코메트리요?
그게 뭐죠? 예를 들어 사건에 있는 사건 현장에 있는 뭐 물건을 사물을 만지게 될 경우에는 그 사건에 있던 어떤 뭐 이야기들이나 뭐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들이 잔상이 남는 그런 초능력을 가진 역할이에요. 저를 제발 잡아보고 한번 제가 아까 뭐 했는지 한번 사랑합니다. 예. 만약에 세계에 초능력이 있다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신지. 가고 싶은데 눈 감았다 떠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지금 가장 가고 싶은 곳이요? 여탕? 제가 등 밀어드릴게요. 마왕은 이런 드라마다. 다섯 글자로 할까요? 마왕은 뭐뭐뭐뭐다? 마왕은? 마왕은 빼고. 예. 마왕은? 퍼즐 같은? 퍼즐? 여섯 글자로 할까요? 여섯 글자. 아니 지금 자유롭게. 예, 자유롭게. 네, 마왕은 정말 이렇게 퍼즐 같은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서 잘못 이렇게 틀어버리면은 그 뒤 수습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집중해서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는 퍼즐 같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선과 악이 과연 선만 좋고 악만 탓할 수 있나 한번 의미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묘한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과연 선이 선이냐 악이 악이냐라는 물음을 던지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한번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봐주시면은 드라마 저희가 20부작인데 20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 본 시간들이 아깝지 않겠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주시고 열심히 봐주십시오. 우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3월 20일에 방영하는 마왕 아마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죠. 조금 신선하고 특별하고 묘한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봄인데 뭐 나들이 하시기도 좋을 텐데 그래도 나들이 하시는 간간에 저희 드라마 꼭 봐주시고요. 저희 너무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요. 네, 뭐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왕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묘하고 특별하고 신선하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 마왕. 퍼즐을 즐길 준비는 되셨나요?